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백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서기 3세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딱한 가지 기록이 있죠.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청모식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청모식이 유튜브. 강단 쪽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제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백제 역사 중에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초고왕입니다. 근데 보통 백제 왕들은 자기 이름으로 왕호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다루왕, 온조왕, 이런 식으로. 근데 특이하게도 이 근초고왕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갖고 왕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선대왕, 선대왕의 이름, 을 갖고 자기 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서기 346년에 이제 근초고왕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왕이 됩니다. 서기 346년에 비류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로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이 근초고왕의 맏아들인 근구수왕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름 앞에 근자를 놓습니다.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야. 선대왕의 이름, 초고왕에다가 근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근초고왕의 아들은 근구수왕은 구수왕의 이름에 근자를 붙였어. 왜 그랬을까? 이 근자가 뭡니까? 가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깝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초고왕과 구수왕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이 근초고왕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왕이 왜? 선대왕, 그것도 아주 먼 초고왕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왜 이런 왕호를 썼을까요? 왜 초고왕일까? 왜? 이유가 있죠. 서기 166년부터 214년까지 집권을 했던 왕입니다. 백제 5대 왕이 초고왕입니다. 계로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백제 5대 왕인 거야, 초고왕. 이 사람의 왕호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이 초고왕 다음 왕은 누굴까? 백제 6대 왕은 구수왕입니다. 서기 214년부터 234년까지 집권한 왕이죠. 이 구수왕은 초고왕의 맏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구수왕 다음 왕은 누굴까요? 7대 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백제 10대 왕으로 넘어갑니다. 비류왕입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아버지 비류왕. 백제 10대 왕인 비류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수왕이 초고왕의 맏아들이야. 이 구수왕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근초고왕의 아버지인 비류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왕호를, 왜? 초고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아들은 그 초고왕의 맏아들인 구수왕을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연관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초고왕의 아버지인 비루왕이 구수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희한하게, 자, 구수왕이 백제 6대왕이야. 근데 이 구수왕의 아들인 비류왕은 백제 10대왕이야. 그러면 7대, 8대, 9대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바로 구수왕의 아들이면, 구수왕이 죽었으면 비류왕이 바로 왕이 되던가 했어야 되잖아. 근데 벼, 7대, 8대, 9대왕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쿠데타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야. 아, 그럼 맏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맏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습니다. 서기 234년입니다. 구수왕이 죽었을 때요. 고이왕은 게르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이 제21년에 죽고, 자, 그러면 이제 구수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 맏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맏아들. 사반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비류는 사반이 구수왕의 맏아들이고 비류는 둘째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비류왕, 근초고왕의 아버지인 비류왕은 사반의 동생이었던 거지. 사반이 있었어. 사반이 이제 왕이 된 거야. 근데 사반이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돌보지 못하므로 초고왕의 모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초고왕의 모제인, 그러니까 게르왕의 둘째 아들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입니다. 아, 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냄새냐면 쿠데타의 냄새가 나. 일단 구수왕의 맏아들인 사반이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 그래서 게르왕의 둘째 아들 초고왕의 모제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쿠데타야.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고이가 왕이 된 이 쿠데타 근거를 좀 대겠습니다. 왜 쿠데타인지. 먼저 잘 보세요. 구수왕의 이제 맏아들이 사반이잖아.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에? 왕위를 계승한 상태야. 왕이 됐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반이 왕위를 계승한 이 기록 말고 차라리 이 사반이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면 이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그냥 이 사반이 나이가 어려서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이러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계승인 거야.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다니까. 근데 이미 사반이 왕위를 계승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쿠데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반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리다면 미리 이 고이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 그런 기록이 나오면 정상적인데 이미 사반이 왕이 됐어. 그런 후에 고이가 왕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쿠데타가 아니면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이왕은요 게르왕의 둘째 아들이며 초고왕의 모제. 아니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 뭐 게르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거 아니면 초고왕의 모제이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지 왜 두 가지를 넣었을까요?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 근데 왜 두 가지를 넣었을까? 이거는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을 주어진 거야. 고이한테. 똑같은 경우가 고구려에서 벌어지죠. 고구려에서도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언제? 태조대왕 때. 그래서
이 태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랍니다. 유리왕의 아들이 아니야, 제사는. 물론, 주몽왕의 측근으로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사라는 사람이. 물론,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유리왕의 아들이란 기록이 없단 말이야. 이제, 태조대왕의 아버지인 제사라는 사람은. 따라서 이것도 쿠데타 세력이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유리왕의 아들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고위왕도 두 가지를 집어넣었잖아. 계루왕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초고왕의 모제. 뻔한 겁니다. 이게 증거야, 쿠데타에.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위왕이 쿠데타 이후에 서기 238년입니다. 4년 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궁궐 문기둥에 벼락이 치더니, 벼락이 쳐. 뭐 바람이 불거나. 이 궁궐 문에서 황룡이 날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황룡은 뭡니까? 황룡.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록 다음에 서기 304년에 비류왕이 왕이 되는데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칭찬이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왕족이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이건 뭡니까? 도망간 거죠? 아시겠죠? 고구려에서도 있었잖아요. 미천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도망갔잖아. 똑같은 경우입니다. 쿠데타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기 238년에 이 기록, 황룡이 날아 나와서, 이때 황룡은 누굽니까? 비류왕입니다. 제가 볼 때. 아시겠죠? 그리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 고위왕이 왕이 된 것은 바로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위왕의 쿠데타의 주체 세력들은 누굴까요? 그 뻔하지 뭐. 고위왕 가문하고, 응? 고위왕의 어떤 그 친인척들.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북부 세력인 진씨 가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부 세력. 제가 여러 번 방송했잖아요. 이 북부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지금의 황해도 평안도에 있었던 예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진씨 가문이라는 거야. 북부 세력에. 그러니까 온조왕 이후에 다루왕 때 진씨가 처음으로 보이거든요. 진씨. 그러니까 이 쿠데타의 주체 세력은 고위왕 가문하고 북부 세력인 진씨 가문이었던 겁니다. 자,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240년에 진충을 좌장으로 삼아서 중앙과 지방의 병마의 임무를 맡겼다. 모든 병권을 진씨한테 준 거죠. 그리고 서기 247년에 진충을 이제 내근으로 끌어들인 거지. 우보로 삼고 진무를 좌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기 260년에 이제 관직 체계를 만듭니다. 고위왕의 동생 우수입니다. 우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수입니다. 그러면 고위왕의 이름도 얼추 추정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생 고위왕의 동생 우수를 내신 좌평에 삼습니다. 지금 말하면 거의 뭐 국무총리급이지. 장관의 우두머리 내신 좌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기 261년에 진가를 내도좌평 재정을 맡는 거죠. 돈이야, 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우두. 뻔하잖아. 고위왕 계죠. 우두를 내법좌평 삼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 세력들이 조정을 꽉 잡은 거야. 아시겠죠? 체계화 시킨 거야.
그래서 이 고위왕이 서기 280년에 죽고 그 아들인 책계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8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가 7대 왕이고 백제, 그 아들인 책계가 8대 왕입니다. 9대 왕은 누굴까요? 이 책계왕의 맏아들인 분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서왕이 서기 298년부터 304년까지 이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서왕이 죽고 그러면 분서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됐냐? 백제 10대 왕 비류왕이 왕이 됩니다. 구수왕의 둘째 아들. 어? 도망갔던 비류가 왕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또 쿠데타가 일어났나? 아니, 지금 조정을 꽉 잡고 있고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이 고위왕계의 분서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고위왕계의 어떠한 왕족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구수왕계의 아들인 비류가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비류가 왜 왕이 됐을까? 분서왕이 죽고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렸기 때문에 신하들이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하라 그러면 뻔하잖아. 어? 이 당시 권력을 조정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일파가 누굽니까? 진씨가문이에요. 진씨가문. 얘네들이 조정을 꽉 잡고 있잖아. 근데 이 진씨 애들이 배신을 때린 건가? 어? 이 고위왕계의 왕족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구수왕계의 아들인 비류를 왕으로 세웠어. 아, 좀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구수왕의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살고 있었잖아. 이 비류가 도망가서 얘를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웠어. 아니 무슨 일일까? 어쨌든 이 비류왕 시기에요. 고위왕계가 완전히 사라졌냐? 잘 보세요. 고위왕계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구수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왕계랑 구수왕계는 원수지간이야. 그렇잖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위가. 원수지간인 사람을 이제 왕이 됐어. 그렇다면 이 비류를 왕으로 올렸던 세력들이 이 고위왕계 잔당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근데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321년 비류왕 집권 시기에 비류왕의 배다른 아우가 있었대. 우복. 아니 우복은 뭡니까? 고위왕계잖아. 여기 고위왕의 동생이 우수, 우도가 있잖아. 그러면 우복이라 하면 고위왕계 가문이잖아. 그러니까 고위왕계 사람을 내신자평으로 삼은 거야. 아, 이건 비류왕의 생각일까요? 비류왕을 왕이 올렸던 누굴까? 진씨 가문이죠. 진씨 가문이 밀어 올린 거야,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뻔하잖아. 비류왕이 뭔 힘이 있어. 아니, 백성들하고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잖아. 왕을 시켜준 거 아니야, 추대에서. 그 어쨌든 그 우복이라는 어떤 고위왕계가 비류왕 시기에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서기 344년에는 더 황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비류왕이 이제 죽고 개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개왕이 누구냐면 분서왕의 맏아들이에요. 어려가지고 비류왕이 왕이 됐잖아. 그 어린 애들을 다시 이제 왕으로 올린 거야. 아니 이게 뭐야? 그럼 다시 고위왕계가 왕이 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위왕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비류왕 시기까지는 고위왕계 잔당들이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서기 344년에 이제 비류왕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비류왕의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맏아들은 기록이 없어. 둘째 아들이 바로 근초왕이야. 그러면 비류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근초왕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누가 왕이 됐냐? 고위왕계인 개왕이 왕이 된 거야. 분서왕의 맏아들. 이게 뭐야, 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진씨들이 진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비류왕의 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리지도 않고 성장한 근초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이 분서왕의 맏아들을 다시 왕으로 올렸다? 좀 이상해. 그리고 이 개왕은 제가 한번 저기 방송을 한 적 있잖아요. 이 개왕은 아무리 봐도 비류왕의 맏아들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게 뭐 오늘의 그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 개왕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서기 346년에 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왕이 이제 왕이 된 거야. 아니 고위왕계로 갔다가 다시 또 어? 구수왕계로 왕위를 다시 또 계승이 된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씨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야. 비류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그러면 근초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어려가지고 왕위에서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개왕은 또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다시 또 비류왕의 또 둘째 아들이 근초왕이 왕이 됐어. 아,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류왕이 누굽니까? 구수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백성들과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야 추대로. 근데 그 비류왕 시기에는 고위왕계의 잔당들이 아직도 있었어. 그런 다음에 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왕이 이제 들어선 거야. 그러면 이 근초왕은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위왕계를 지워야 되잖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 아버지가 못했던, 그러니까 비류왕이 못했던 것을 이 근초왕이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수왕, 비류왕이 구수왕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구수왕의 아버지는 초고왕입니다. 이제 좀 매치가 되죠? 오늘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보통 백제 왕들이 이제 왕이 되면 한자 표기로 어떤 걸 쓰냐면 즉위라고 합니다. 즉위. 그러니까 즉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왕들은. 근데 이 근초고왕은요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즉위라고 쓰질 않고 어떤 한자를 썼냐면 개위라고 쓴 겁니다. 개위. 그러니까 즉위, 보통은 왕이 되면 즉위야. 즉위라고 쓰는 게 맞아 보통. 근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개위라고 썼다는 거는. 근초고왕은 개위로 썼어. 뭐 계승을 했다나? 이런 뜻인 거야. 누구를 계승한 걸까? 그러면 선대 왕들을 보자고요. 2대 왕인 다로왕은 이제 온조왕의 맏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조의 어떤 왕통을 계승했다. 맏아들로서 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왕인 기로왕도 맏아들로 개이라고 썼던 거야. 그러면 이거로 봤을 때는 맏아들은 개인가?
왜냐하면 4대 왕이 개로 왕은 그냥 즉위했다고 썼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맏아들은 무조건 개인 거야. 그렇잖아. 근데 6대 왕인 구수왕은 맏아들인데 즉위라고 썼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보통은 자 즉위야. 즉위했다고 그렇게 한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근초구왕은 이 다로왕하고 기료왕이 이제 썼던 계의를 쓴 겁니다. 그만큼 뭔가를 계승을 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지. 이 근초구왕이. 자, 그러면 2대, 3대, 4대, 6대 나왔잖아. 5대가 빠졌죠? 5대는 더 특이합니다. 5대왕이 초고왕입니다. 게르왕의 아들로, 아, 특이합니다. 사위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위. 즉위도 아니고, 계위도 아니고, 사위.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사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중에, 그러니까 초고왕의 그, 그러니까 게르왕이 죽었을 때 그 상중에 바로 왕이 된 사람을 사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봉이야. 한자식 표기, 왕이 됐을 때 한자식 표기 중에서 이 사위라는 게 가장 진정성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중에 왕이 된 사람을 사위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로왕 상중에 초고왕이 왕이 된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다음 문구에서 알려드릴게요. 사위라고 했습니다. 6대왕 구수왕이 죽었을 때 잘 보세요. 맏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수왕의 맏아들.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고 구수왕의 맏아들은 사반입니다. 사반.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구수왕이 죽었을 때 사반이 사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위라는 거는 왕이 죽었을 때 상중에 왕이 된 사람이. 그만큼 이 사반은 왕위를 계승을 했어. 진정성 있게. 응? 정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중의 왕이 될 만큼 사위를 했어. 아시겠죠? 이랬던 왕이 사반입니다. 이 사반을 내쫓은 사람이 바로 고위예요. 고위. 이 고위 가문들이 쿠데타로 이 최고봉인 사위를 했던 사반을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반을 쫓아내고 고위가 쿠데타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7대 왕이 이제 고위가 됐는데 얘는 뭐라고 썼냐? 고위는 즉위라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처 고왕이 괴위라고 썼던 이유 아시겠죠? 누구로부터 계승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요 계위. 바로 초고왕입니다. 왜? 사위했다는 겁니다. 초고왕. 그 다음에 구수왕의 맏아들 사반도 사위했다는 겁니다. 사위. 그 최고봉이야. 왕이 될 때 어떤 그 표기 방법으로서. 이 두 사람만 초고왕하고 이 구수왕의 맏아들인 사반만 사위했다는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근초고왕이 이 초고왕과 구수왕이 진정성이 있었던 최고봉으로 왕이 된 이 사람들을 계승했다는 의미로 근자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초고왕, 그 다음에 구수왕의 이름을 왕어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근초고왕이 왜 선대왕의 이름을 왕어로 썼는지 이 정도로 역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청 모시기 유튜브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역사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